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유기종입니다. 지금부터 KLPGA 2024 그랜드 3대인 홍삼벌 점프 투어 16차전을 여러분께 중계방송해 드리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김순영 해설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드디어 2024 시즌의 피날레를 장식할 마지막 16차전이 펼쳐지겠습니다. 선수들에게도 이번 시즌 정예원으로 승격할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을 기점으로 또 새로운 정예원 14명이 탄생하게 되고요. 네. 또 상금 순위 1위에게는 다음 드림 투어 차기에 바로 나갈 수 있는 티켓을 거머쥐게 됩니다. 네. 따라서 오늘 대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특히나 이번 16차전 비로 인해서 선수들이 참 경기를 어렵게 풀었어요. 네. 비가 내리게 되면은 코스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선수가 이 코스에 잘 적응할 수 있는지 굉장히 중요하죠. 따라서 네. 오늘 집중력과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번 16차전 경기 어떻게 펼쳐질지 지금 바로 현장으로 떠나보겠습니다. 그랜드 컨트리 클럽에서 펼쳐진 네, 점프 투어 16차전 경기. 자, 이번 대회는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치러졌고요. 파 72, 전장 5,691m, 36홀 스트로크 플레이로 진행이 됐습니다. 총 상금 3천만 원의 대회 상금, 우승자에게는 450만 원이 주어지겠고요. 경기 결과에 따라서 정해진 승격의 꿈을 이룰 선수들이 가려지겠습니다. 비가 오는 날씨 속에서 선수들 참 어렵게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 바람은 0.4m/s로 거의 불지 않고 있습니다. 수석이 끝난 바로 다음 날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굉장히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날씨가 참 많이 짓궂은 것 같아요. 네. 김시현과 조혜지 선수가 7언더파 공동 선두, 그 뒤를 두 타 차로 공동 3위에 김소연, 정영화, 나의정 선수가 쫓고 있습니다. 이다빈과 김민영은 4언더파, 한지수, 문정선, 이경은, 송민주, 임상호, 김채윤 선수가 3언더파로 공동 8위, 박지현, 정가윤, 안채원 선수가 그 뒤에 있습니다. 자, 과연 이 16차전을 통해서 정예원 승격의 꿈을 이룰 선수들, 이 상금이 정말 중요한데 15차전까지의 결과로는 서지은 선수가 선두를 달리고 있고 김시현, 조혜지 선수, 이 세 선수가 친구인데 나란히 1, 2, 3위에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서지은 선수는 13차전과 15차전에서 우승을 한 선수입니다. 네. 자, 9위에 서재현, 12위 김민영. 아, 여기가 정말 중요한데 홍승현 선수가 143만 원대 기록으로 14위인데 지금 10위부터 사실 16위를 넘어가는 한 20위권까지의 선수들은 상금 순위가 거의 뭐 얼마 차이 나지 않기 때문에 누가 정해야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뒤에 있는 순위 변화가 크면 바로 14위 안에 들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보이는 페이지에 있는 선수들은 오늘 경기력을 더 많이 발휘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하이라이트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선두의 조혜지 파4 1번 홀. 그대로 떨어뜨렸는데요. 굿샷. 네, 첫 홀부터 아주 핀에 근접시키는데요. 1라운드 때도 버디만 7개를 기록했습니다. 네. 네. 1번 홀 김민영 선수의 버디 시도. 아, 조금 짧았어요. 네. 김민영 선수도 상금 순위 12위에 있는 선수라 오늘 최선을 다해줘야 되는 그런 플레이고요. 김시현 선수 버디 펏. 옆으로 살짝 비켜갑니다. 아무래도 그린 상태가 지금 젖어있다 보니까 선수들이 지금 어느 정도는 적응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비가 오게 되면은 그린이 소프트해지기 때문에 더 임팩트가 강해져야 됩니다. 네. 네. 그러다 보면 또 라인의 변화도 있어서 계산을 잘해야지 되는 그런 경기죠. 조혜지 선수도 버디를 놓쳤습니다만 8호 정리를 했고요.
4번 홀인데 빗줄기가 너무 굵어져 있어요. 근데 그린 밖에서 지금 성공했습니다. 네, 네. 김민영 선수 아주 좋은 컷을 보여줬습니다. 경기는 5번 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비가 여전히 강하게 내리붙고 있고요. 들어갔어요. 조혜지 선수가 먼 거리 퍼스를 성공시켰는데 이후에 지금 날씨 상태가 나빠졌기 때문에 결국은 경기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비가 갑자기 많이 오게 되면 그린에 물이 찰 수 있기 때문에 예. 경기를 약간 중단하고 물이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빗줄기가 굵어진 것뿐만 아니라 낙뢰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서 경기를 잠시간 중단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경기는 재개가 됐고 파4 7번 홀에서 김시연 자, 홀을 왼쪽으로 보고 쳤는데 이게 빠졌습니다. 조혜지 버디펀. 아, 이 퍼트 너무 아쉬운데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평소 같았으면 놓치지 않았을 퍼트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 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여전히 비는 내리고 있습니다. 파4 9번 홀 김시연 버디 팟. 네. 결국에는 짧게 파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김시현 선수입니다. 조혜지 현재 선두. 들어갔습니다. 네. 조혜지 선수는 벌써 이 그린 상태에 적응을 한 듯한데요. 네. 네. 두 타를 줄였습니다. 선수들의 성적이 달라져 있죠. 조혜지 선수가 단독 선두가 됐고요. 김시현 선수가 한타 뒤진 2위. 이지민 선수가 선두와 4타 차가 나는 단독 3위, 김민영 4언더파 4위, 김치훈과 장소희 선수가 공동 5위에 있고 7위와 8위 선수들도 지금 언더파를 간신히 지켜내고 있습니다. 김소연부터 이은서 선수까지도 1언더파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빗줄기가 굵어지는 상황에서는 장갑이라든가 미끄러지지 않게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네. 네. 사실 선수들 입장에서는 비 오는 날 이 대회를 치러보긴 했겠습니다만 많은 경험치는 아니기 때문에 이 순간순간 대응하는 게 정현 선수들 또는 이제 그 훨씬 경험치가 많은 선수들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떨어지는 부분에서도 굴러가는 게 없어서 네. 클럽 선택에도 또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깔끔한 스윙을 보여주고 있는 박지현 선수인데요. 부드러운 티샷, 페어웨이 한복판에 잘 떨어졌습니다. 벙커 전까지 아주 좋은 경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파3 13번 홀 문정선 선수의 티샷. 약간 그린이 높은 위치에 있는데요. 아, 좋습니다. 네. 또 비가 오는 날에는 또 그린이 잘 받아주기 때문에 네. 좋은 스코어를 내는 그런 선수들도 많습니다. 그게 런이 없이 그린 위에 똑 떨어졌고요. 임상호. 정말 좋습니다. 네. 피나이로 떨어뜨려 놨습니다. 김민영 선수 13차전에 6위, 14, 15차전에서 16위와 43위. 상금 순위 12위에 올라 있거든요. 이번 16차전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평균 타수는 74타 안에 들어야 되는데요. 지금 71점. 그러니까 74타 안에 들기 때문에 타수는 관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오늘 언더파를 기록하고 있어서 아주 끝까지 좋은 경기 해주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점프투어 뛰고 있는 19살 김민영 선수입니다. 생각보다 샷이 잘 맞아서 좋은 기회가 많이 왔는데 조금 긴장을 해서 그런지 퍼터를 많이 빼먹어서 좀 아쉬웠어요. 많이도 아니고 그냥 한 버디 두 개 정도만 쳤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점프투어는 조금 더 제 멘탈을 관리할 수 있게 많은 걸 배우게 해줬던 것 같아요. 근데 좀 떨리긴 하는데 그래도 12위면은 지금 순위만 지켜도 정예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점프투어를 그랜드부터 나오게 돼서 조금 아쉽고 100제부터 나왔으면 좀 더 많은 걸 얻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당장 눈앞의 목표는 정예원이고 그리고 조금 더 멀리 보자면 시드권 받는 거 그리고 그 넘어서는 좀 더 잘해서 정규 투어 나가서 투어 뛰는 게 목표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번에 좀 제 마음대로 치겠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래도 좀 지킨다는 마인드로 안전하게 플레이하고 싶어요. 마지막 디비전에 처음으로 나서는 김민영 선수임에도 아주 잘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멘탈 관리도 잘 점프투어를 통해서 잘 관리할 수 있게 되었고 예. 또 대부분의 선수들의 목표는 여기서 정예원이 돼서 그렇죠. 지금 남아있는 드림투어와 정규투어 시드전을 어떻게 거치냐가 제일 중요하죠. 예. 네. 임상우 선수의 버디펏이 왼쪽으로 지나갔습니다. 13번 홀의 버디 시도는 실패. 현재 2분파 기록하고 있는 안채원. 라이에 좀 경사가 있었는데요. 네. 왼발이 낮은 상태라 런이 많이 발생할 수 있었는데요. 좀 네. 짧았습니다. 오늘 핀 위치도 앞에서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는데요. 박지현. 이번에도 올라가진 못했습니다. 네. 앞서 안채원 선수도 그린에 올리는 데 실패했는데 박지현 선수 역시 그린 앞. 8번 홀에 장소희 선수 두 번째 샷. 14차전에서 우승을 했던 선수인데요. 네. 올려놨고 네. 런이 좀 있는데요. 빈 뒤쪽으로. 13차전과 15차전에서 우승을 하고 지금 상금 순위 1위인 서지은 선수입니다. 네, 그린 오는 다 시켰는데 좀 지나갔습니다. 네. 바람의 영향이 있었는데 네. 높은 그린에 있어서 선수들이 조금 더 띄우는 샷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린 위에서 이다빈 파4 12번 홀 버디 팟. 떨어졌어요. 네. 들어갑니다. 볼이 아주 그로그에 굴러가고 있었는데요. 아주 좋은 스트로크 보여줬습니다. 다섯 개의 보기로 참 오늘 실망스러운 하루였는데 드디어 좀 반전에 버디가 나왔습니다. 자, 짧은 퍼스를 성공시킨 김민영 선수입니다. 오늘 2분파. 그린 위에 문정선입니다. 오르막 약간 오른쪽에 있는데요. 살짝 옆으로. 네. 오르막 스트로크는 조금 더 강하게 쳐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조금 빨리 스트로크가 진행되었습니다. 네. 자, 오늘만 3, 5버파 타수를 잃고 있는 문정선 선수. 임상호 네, 짧은 파퍼트 성공시키면서 일단 현재까지의 타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린에 올리지 못했습니다만 그린 바로 앞에서 어프로치 박지현. 오늘 비가 왔기 때문에 구르는 스피드가 줄어들 수 있는데요. 조금 더 강하게 플레이를 해줘야 됩니다. 의식은 했겠습니다만 그 생각만큼 쳐주지를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머릿속에 담아있는 그 샷이 항상 어느 정도 선수들이 똑같은 샷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그 상황을 판단을 좀 못할 때가 있죠. 예. 지금은 그린 위로 아주 잘 올려놨습니다. 서지은 선수 13차전과 15차전의 우승자, 14차전은 공동 13위, 현재 상금 랭킹 1위입니다. 지난 대회에서 아주 차분한 경기를 보여줬던 서지은 네. 선수인데요. 네. 지금 좋았어요. 파4 12번 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티샷은 우측이 도그렉 홀이고요. 따라서 거리가 많이 나는 선수는 우측으로 공략하면 좋고 또 세컨샷이 잘 보이기 위해서는 왼쪽으로 공략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핀에이치는 앞에서 20일, 왼쪽에서 10m인데요. 평상시에는 그린이 약간 튀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은 비가 와서 거리 측정을 제대로 하면 더 핀에 근접시킬 수 있는 그런 홀입니다. 네. 지금은 생각보다 컸네요. 네. 조혜지 선수의 두 번째 샷. 거리감 좋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점프투어 뛰고 있는 19살 조혜지 선수입니다. 어제 샷이 너무 좋아서 찬스가 많았는데 잘 떨어져줘서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점프투어를 4번밖에 뛰지 않았지만 생각보다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싶고요. 정말 고생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제가 1등을 하면 좋겠지만 누가 돼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축하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제가 1등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여기서 이제 정예원이 확정이 되었는데 이제 11월에 있는 1부 시드전에 가서 꼭 풀시드를 따서 내년에 정규 투어를 가는 게 꼭 목표입니다. 제가 1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제랑 똑같은 평정심 가지면서 차분하게 플레이하면 좋은 성적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결론만 놓고 얘기하면 1등은 하고 싶은데 1등이 되는 건 당연히 당연하진 않다고 생각한다.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조혜지 선수는 13차전과 또 14차전에서도 챔피언조를 플레이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이번 디비전에서 챔피언조에서 가장 플레이를 많이 한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는 과연 어떤 결과를 받을지도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박지현 선수가 조금 전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어서 안채원 파퍼트. 네, 차분하게 마무리 잘해줬고요. 네, 오늘 두 타 잃었습니다. 현재 2분 파. 장소희 선수 14차전의 우승자입니다. 하지만 13차전과 15차전에서는 46위와 32위. 현재 상금 랭킹 4위에 올라 있습니다. 자, 거리감은 맞았는데 네. 살짝 왼쪽. 네. 치면서부터 벌써 헤드업이 진행되면서 본인 볼이 안 들어가는 걸 직감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마무리를 해 주죠. 장소희 선수 최종 합계 141타 3언더파의 기록으로 이번 대회를 끝마쳤습니다. 상금 순위 4위이기 때문에 정예원으로 승격합니다. 네. 네. 서지은 넣어줍니다.
서지훈 선수도 이번 디비전에서 우승을 두 번 했습니다. 앞으로 아주 기대되는 유망주이기도 합니다. 네, 최종 합계 145타로 끝을 냈고요. 김시연 그린 밖에서 퍼터로 볼 지나가면 내리막인 볼인데요. 네, 잘 멈춰줬습니다. 김시현 선수도 13차전과 15차전에서 2위를 기록한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네. 상금 순위 2위에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문정선 선수입니다. 파4 14번 홀의 티샷. 비가 오고 또 왼쪽이 페널티 구역이라 대부분의 선수들이 지금 우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네. 비가 왔다가 조금은 잦아들었다가 다시 또 왔다가 반복적으로 날씨가 바뀌고 있습니다. 골프가 이렇게 기후에 대한 적응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예. 아 그래서 정말 골프는 아주 예민한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네. 자 임상호 선수. 임상호 선수도 우드를 선택했는데요. 역시 부드러운 티샷의 결과는 페어웨이 정중앙에 떨어뜨려 놨습니다. 비가 왔어서 그런지 전체적인 분위기가 참 차분하게 느껴지는 오늘 16차전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선수 중에도 비가 오는 날 플레이를 잘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네. 본인이 항상 이렇게 각성 수준이 좀 높은 선수들은 약간 비 오는 날 약간 네. 차분해지기 때문에 더 좋은 경기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지금 굿샷이었고요. 이다빈. 타이밍이 아주 좋았는데요. 약간 오른쪽. 네. 핀 우측으로 짧게. 조혜지 선수 또 기회가 왔습니다. 그렇죠. 네. 타수 줄일까요? 버디 팟 떨어졌습니다. 네. 버디 성공. 자 오늘만 보기 없이 버디만 3개, 3타 줄이면서 10언더파까지 기록을 만들고 있습니다. 비가 와서 오늘 남은 거리가 좀 많이 남아있어서 탄도를 높이는 스윙을 해주면 좋은데요. 문정선 대부분의 선수들이 오늘 짧게 플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티샷을 우드로 선택하면 페어웨이 한가운데 올 수는 있는데 세컨샷이 좀 멀어질 수 있습니다. 네. 네. 임상호 그린에 조금 못 미쳤어요. 네. 이 홀은 높은 그린에 있어서 오늘 시키지 않는다면 어프로치를 잘하는 선수가 유리한데요. 네. 네. 오르막 퍼트. 버디 퍼트이 조금 짧게 힘이 좀 모자랐습니다. 쉽지 않은 파퍼인데요. 김시현 선수. 아, 성공했습니다. 넣어줬어요. 네. 오늘 노보기 플레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1번 홀에서는 버디까지 오늘 처음으로 잡아냈고요. 안녕하세요. 점프투어 뛰고 있는 19살 김시현 선수입니다. 좀 샷이 제 생각대로 잘 돼서 퍼터하기가 더 편해서 좀 마음 편하게 플레이했던 것 같아요. 어제 퍼터가 조금 한 4m짜리가 홀컵 쪽에서 섰던 게 많아서 그런 게 좀 제일 아쉬웠던 것 같아요.
오늘 우승하고 싶으니까 조금 더 자신 있게 과감하게 쳐주려고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조금 떨리긴 떨리는데 그래도 다른 사람 플레이 신경 쓰지 않고 제 것만 하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비록 여기 4차전 마지막 차전부터 나와서 좀 짧은 시간이긴 했지만 많이 배운 것도 많은 것 같고 좋은 경험을 했던 것 같아서 네, 좋습니다. 이게 끝나면 거의 시즌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좀 기쁘고요. 그리고 좀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하는 것 같아서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상금 순위에 대해서 딱히 막 큰 생각이 들고 압박감이 드는 건 아니고요. 살짝 그냥 제 플레이만 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아서 네, 마음 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꿈은 좀 아니카 소렌스탐처럼 우승을 많이 하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일단 친구랑 치기도 하고 막 항상 많이 같이 쳤던 친구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제 플레이 하다가 보면 좋은 성적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표나 포부를 참 크게 갖는 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아니카 소렌스탐 같은 선수가 되기를 네. 저희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선수고요. 네. 또 마지막 주에서 또 조혜지 선수와 둘이 친구 관계이면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아주 재밌는 플레이를 할 거라 예상합니다. 네. 네. 자, 브러치 홀 옆으로 살짝 지나가면서 뒤쪽. 브러치 아주 페이스 몇을 많이 열어놓고 좀 띄우는 아주 좋은 샷을 보여줬는데요. 네. 좀 지나갔습니다. 대체적으로 핀이 앞쪽에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지금 그린 못 올릴 경우에는 바로 앞에 떨어져 있습니다. 네. 잘 붙였어요. 그렇습니다. 임상호 선수 위치에서는 떨어져서 굴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여서 더 네. 접근시킬 수 있는 그런 어프로치가 나왔고요. 김민영이 버디를 노립니다. 놓쳤어요. 지금도 약간 오른손이 빨리 들어가서 왼쪽으로 꺾였는데요. 아무래도 마지막 날이다 보니까 긴장감이 배로 들 거라고 예상합니다. 네. 네. 침착하게 파로 정리. 그래도 김민영 선수 현재 4언더파 기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인터뷰 때 상금 순위 12위이기 때문에 오늘 성적만 잘 지켜도 될 거라고 그렇죠. 예상을 하는데요. 예. 네, 한타 한타 아주 신중하게 플레이를 하고 있고요. 이다빈 선수가 파펫을 놓쳤습니다. 자, 타수를 잃게 되는 이다빈. 오늘만 5타를 잃고 있는데 어깨가 좀 많이 축 처져 보여요. 네, 퍼팅이 잘 안 되다가 전홀에 버디를 해서 이제 감을 잡았나 했는데요. 예. 다시 또 보기가 나왔습니다. 문정선 선수. 파펫 성공. 네, 내리막 퍼 잘 성공했습니다. 네. 오늘 3 오버파의 기록으로 2분. 어프로 아주 어프로치를 잘해줬던 임상호 선수인데요. 네. 네. 짧은 터치로 오늘 2오버파이 기록. 최종 라운드 현재까지의 성적 살펴보겠습니다. 조혜지 선수가 10언더파로 단독 선두 2위와는 두 타차. 김시현이 그 뒤를 잇고 있고 이지민 선수가 오늘만 5타를 줄이면서 3위까지 점프를 했습니다. 김민영이 4위, 김채윤, 장소휘, 3언더파 공동 5위, 김혜빈과 변진희 선수. 자, 그리고 김소연부터 고다은, 박경란, 그리고 유신지 선수까지 1언더파 공동 9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계속해서 중계방송 이어드리겠습니다. KLPGA 2024 그랜드 3대인 홍삼볼 점프 투어 16차전 김순영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16차전이 이번 시즌의 마지막 경기. 이 경기를 통해서
정의한 성격의 꿈을 이룰 선수들이 탄생하겠습니다. 조혜지 선수가 10원 더파 기록으로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요. 그 뒤에 추격하고 있는 선수들의 경기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김채윤 선수 13차전에서 23위, 15차전에서 17위를 기록을 했고요. 아, 굿샷. 아, 네, 거리감 좋았습니다. 현재 상금 순위 35위인데 이번 16차전 잘 해낸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정가윤.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 상황에서 그립을 놓치지 않게 플레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아, 지금 샷 좋았습니다. 네. 굿샷입니다. 앞서 김채윤 선수는 왼쪽, 그리고 정가윤 선수는 오른쪽 피나이로 아주 잘 떨어뜨려 놓은 상황. 김민영 선수는 다른 선수와 다르게 티샷을 드라이버를 잡았는데요. 자, 힘을 잔뜩 실어서 티샷을 했는데 결과 벙커는 나왔습니다. 벙커를, 네. 근데 플레이하기는 나쁘지 않은 그런 위치입니다. 네. 네. 사실 뭐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에는 벙커가 젖게 되면은 굉장히 딱딱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똑같이 플레이를 해도 괜찮을 정도의, 네. 예. 그 정도로 벙커가 딱딱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다빈 티샷. 자세가 조금 풀어졌었는데, 네. 네, 페어웨이. 안녕하세요. 저는 점프투어 뛰고 있는 19살 이다빈 선수입니다. 좀 공격적으로 해야겠다 싶어서 계속 공격적으로 했는데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어제 공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찬스가 많았는데 몇 개 빼서 좀 아쉬웠어요. 저한테는 새로운 도전이었고 큰 경험이었습니다. 마지막 차전인 만큼 후회 없이 열심히 치고 나오겠습니다. 안 떨린다면 거짓말이고요. 엄청 떨리고 그만큼 열심히 준비해왔으니까 저를 믿고 열심히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 마무리해서 시드전 가서도 바로 따서 내년에 좋은 활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수들의 인터뷰 내용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 간절함이 느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선수들의 모든 꿈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유신지 선수인데요. 그린 위로 올라왔습니다. 유진지 선수도 또 상금 순위 10위에 있는 선수가 오늘 경기 중요하고요. 파3 13번 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127m이면서 그린은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홀입니다. 오늘의 피니치는 중간 앞쪽, 앞에서 11, 왼쪽에서 9m입니다. 평상시보다는 그린이 튀지 않기 때문에 제거리를 보고 플레이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아우, 샷도 굉장히 자신감 있는 샷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그린 앞쪽. 오르막 퍼시 남게 되고요. 약간 두껍게 맞아서 네, 스핀이 잘 들어갔습니다. 핀 우측에 뒤로. 파3 15번 홀 정가윤 선수의 버디퍼. 내리막이었는데요. 네. 아쉽게 들어가진 않았어요.
이다빈 선수의 두 번째 샷. 이다빈 선수도 이번 13차전, 이번 디비전부터 같이 합류한 선수인데요. 1라운드 때는 좋은 성적 보여줬는데 오늘은 약간 아쉬움이 있는 그런 경기를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네. 경사면 김민영. 네, 체중 이동 없이 아주 볼을 뒤에서 잘 쳤는데요. 네, 좀 지나갔죠. 네. 생각보다 좀 크게 날아갔습니다. 18번 홀 유신지의 버디 팟. 왼쪽으로 태웠는데 그대로 그대로 갑니다. 네. 라인이 전혀 타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네. 잘못 읽었군요. 네. 김채윤 타수를 줄일까요? 아, 안 들어갔군요. 김채윤 선수도 6년 만에 다시 정예원 도전을 하기 위해서 나왔는데요. 네. 네. 오늘 대회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혜지 선수가 그린 위에 있습니다. 현재 10번 더파의 단독 선두. 슬라이스 라인인데요. 조금 빨리 쉬었어요. 네. 예. 그래도 라인 오늘 잘 읽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올해 마지막 점프 투어에서 우승을 해서 정예원 되는 게 본인의 목표였는데요. 예. 아, 오늘 경기를 볼 때는 목표가 이루어질 듯합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네. 이번 대회 전까지 상금 순위 3위 김시현은 2위입니다. 오늘 볼을 치다가 많은 그런 샷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요. 네. 김시현 선수는 2024년 국가대표 출신으로서 13차전부터 합류하면서 준우승을 두 번 기록한 선수고요. 예. 그린 앞에서 이다빈 가볍게 끊어쳤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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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샷을 보여줬습니다. 문정선 티샷. 그랜드 CC에서 13차전부터 계속 플레이를 하지만 선수들에게는 또 우그린이 있고 자그린이 있고 예. 코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매번 또 적응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표정 보면 되게 밝아 보이는데요. 문정선 선수. 네. 이경은 선수. 15번 홀의 티샷. 방향감은 네, 좋았습니다. 네. 네. 2006년생들의 활약이 대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점프투어 뛰고 있는 20살 이경은 선수입니다. 그냥 해야 할 것만 신경 쓰면서 편하게 플레이했습니다. 어프로치 세이브를 두 개 못한 게 있는데 어렵지 않은 것이었어서 좀 세이브 못한 게 아쉬웠어요. 오늘도 그냥 부담 가지지 않고 편안하게 해야 할 것만 생각하면서 자신 있게 플레이하려고 합니다. 너무 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경험들이었고 더 단단해져 가고 있는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해요. 너무 후련하고 그냥 너무 그냥 제 자신한테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행복하게 즐겁게 플레이하고 골프를 치고
기술적으로는 일부 투어에 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최대한 많은 버디를 쳐서 스코어를 많이 줄여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은 선수 조곤조곤 말 잘하네요. 네. 예, 인상적인 게 행복하게 즐겁게 친다라는 건데 참 언론적인 얘기를 참 뭐라 그럴까요? 되게 이상적으로 말을 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즐기는 것만큼 잘 되는 건 없으니까요. 예. 이경훈 선수 아주 롱런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길 바랍니다. 유신지 선수 143타로 이번 대회가 끝이 났고요. 그린 위에서 김민영 멀리서 갑니다. 내리막 우측이 좀 높은데요. 오, 잘 쳤어요. 네. 거리감도 굉장히 좋고 방향도 좋았습니다. 네. 마무리. 오늘 경기를 무리하지 않게 플레이하려고 하는 전략이 지금 마주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이다빈 선수도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오늘만 5 오버파. 이경은 선수의 버디 퍼신데요. 살짝 오른쪽으로. 네. 약간 왼쪽 끝이 있었는데 라인을 그냥 똑바로 본 듯합니다. 이경은 선수도 2006년생, 이다빈 선수도 2006년생. 지금 선두를 다투고 있는 조혜지, 김시현 선수도 다 2006년생들이거든요. 네. 예. 아, 이렇게 KLPGA의 미래가 밝습니다. 네. 2006년생들이 벌써 점프 투어를 통해서 그러네요. 네. 네. 드림 투어나 또 정규 투어로 가기 때문에 예. 네. 항상 새로운 선수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KLPGA에서 어떤 모습을 이어갈지 기대해 보겠고. 네. 문정선 선수 지금 여기서 버디가 나왔습니다. 오늘의 목표 버디 두 개를 기록하고 싶다고 했는데요. 일단 예. 목표는 성취했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파4 14번 홀 살펴보겠습니다. 네, 티샷은 왼쪽은 페널티 구역이고요. 우측에는 벙커가 있습니다. 티샷은 내리막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수들이 우드 3번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또 세컨샷은 또 높은 그린이고 오르막이어서 또 세컨샷이 많이 남을 수 있는 그런 홀입니다. 네. 오늘의 핀 위치는 앞쪽에 있어서 지금 앞단에 올라오지 못하는 선수들이 많은데요. 또 그래도 그린 온 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조혜지 선수도 우드를 선택했습니다. 예. 현재 선두의 조혜지. 페어웨이 잘 지켜냈습니다. 골프 시작한 것도 또 친오빠가 먼저 골프를 시작해서 따라서 갔다가 또 골프를 시작하게 됐고요. 예. 아주 피지컬도 좋고 키도 175cm이면서 아주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그런 선수고요. 정용화 백스윙 아크가 굉장히 큰데요. 지금 상금 순위 13위인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회가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점프 투어를 뛰고 있는 20살 정영아 선수입니다. 그냥 평소대로 똑같이 제가 하려고 하는 골프 스윙에 집중하고 하나하나 샷을 풀어 나간다는 느낌으로 플레이했어요. 퍼터가 조금 아쉬웠어서 오늘은 좀 퍼터를 좀 더 신중히 하고 약간 여유롭게 천천히 플레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올해 처음으로 입회를 해서 점프 투어 올해 처음 뛰어봤는데 하면서 저는 약간 점프 투어 하면 할수록 좀 더 저한테 스스로 좀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평소대로 똑같이 그냥 여러 샷 중 하나를 플레이한다는 생각으로
오늘 똑같이 플레이하고 싶어요. 저는 상금 순위는 딱히 의식하고 싶지 않아서 한 대회마다 최선을 다해서 플레이하고 싶어서 딱히 그렇게 의식하지 않고 그냥 시합에만 집중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챔피언조에서 플레이하는 게 점프 투어 와서는 처음이긴 한데 그 전 이전 다른 시합에서도 많이 경험했었고 그리고 상대 선수를 신경 쓰기보다는 그냥 제가 해야 될 것에만 최선 다하면은 만족할 만한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목표는 일단 뭐 2부 투어를 걸치고 최종 목표는 1부 투어에서 뭐 누구나 이렇게 선망할 수 있고 부러워할 수 있는 저는 좀 오래 갈 수 있는 선수가 되고 싶은 게 저의 가장 큰 목표예요. 오늘은 일단 최대한 저는 매 샷마다 하나하나만 집중하고 그 먼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처해진 순간에만 집중할 수 있는 플레이 하고 싶어요. 현재 상금 순위 13위 의식하지 않고 대회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가장 중요하죠. 네. 예. 전월에 뭘 했는지 모를 정도로 지금 한 샷 한 샷에 몰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한 것도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오, 굿샷. 네. 완벽합니다. 정말 이 점프 투어 때문에 KLPGA의 발전이 훨씬 크다고 봅니다. 네, 점프 투어를 통해서 많은 경험을 거치고 또 마지막 조 같은 조금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생기기 때문에 점프 투어는 굉장히 앞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디딤돌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대회죠. 네, 워낙 점프 투어부터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드림 투어나 정규 투어에 올라가도 사실은 그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또 이어갈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보고 있는 선수들을 또 내년에 보면 드림 투어나 정규 투어에서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죠. 그렇죠. 네. 김민영 선수. 거의 앞쪽으로 짧게 하지만 그린 위에 올라왔습니다. 정말 안정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어서 네. 핀을 지나지 않게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다빈 부드러운 컨택. 오늘은 다른 날에 비해서 약간 타이밍이 빨라지는 이다빈 선수인데요. 이다빈 선수가 굉장히 타이밍이 좋았던 선수인데요. 예. 오늘은 약간 빠른 느낌이 듭니다. 핀보다 약간 우측을 공략하면 핀에 더 근접시킬 수 있는 홀인데요. 깔끔한 나이스 샷. 네. 정확했습니다. 잘 쳤네요. 또 한타를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요. 네. 네. 정영화 네, 약간 올렸어요? 우측이지만 좋습니다. 네. 네. 지현이 버디를 노립니다. 아, 라인은 잘 봤는데요. 네. 오르막 오른쪽 라인 잘 봤는데 좀 예. 짧았습니다. 자, 파를 기록하면서 오늘 3오버파. 들어갔습니다. 정가윤 서드샷이 너무 멋졌었죠. 예. 네. 핀에 근접하면서 버디를 기록합니다.
김민영 선수 진짜 오늘 정말 안정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네. 일단 정혜원 승격이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같이 안정되게 플레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대 라인 체크하고 마무리. 자, 이다빈 선수 거리가 좀 있습니다. 버디의 도전. 핀을 지나면 내리막이었던 홀이고요. 예. 또 한타를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조혜지 버디 펀 성공합니다. 정말 오늘 야. 차분하게 경기 잘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4타 줄이면서 11언더파의 기록, 2위권과 격차를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정용화 선수도 버디 펏 가는데요. 바로 앞. 조혜지 선수나 정용화 선수 모두 감은 나쁘지 않은데 정용화 선수는 들어가지 않고 있고 일단은 11번 홀부터 파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점프투어 16차전 최종 라운드 조혜지 선수가 11언더파 기록 2위와는 이제 격차가 3타 차로 벌어졌고요. 단독 2위, 3위, 4위에는 김시현, 이재민, 김민영, 공동 5위 그룹에 김채윤과 장소희가 있고 김소연과 김혜빈은 2언더파 공동 7위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정선, 박경란, 유신재, 김서은 공동 10위, 정영화, 한지수, 임상호 선수가 2분 8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계속 이어드리겠습니다. 김순영 해설위원과 함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KLPGA 2024 그랜드 3대인 홍삼볼 점프투어 16차전. 최종 라운드 빗속 혈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수들 입장에서 굉장히 힘든 경기 컨디션인데요. 그럼에도 최선을 다한 플레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혜지 선수가 2위에 3타 앞선 11언더파 단독 선두. 오늘 이런 날씨 속에서 이지민 선수가 5타를 줄이고 있습니다. 예, 네. 엄청나죠. 네. 기후의 변화가 있어 바람도 불었다 비도 왔다가 진짜 많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채윤. 김채윤 선수 정말 6년 만에 다시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정말 대단하고요. 지난 대회에서도 화면에 나와서 17위를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네. 네, 오늘 기록 끝까지 잘해주길 바라고요. 왼발이 낮은 상태에서 샷을 했는데요. 못 올렸습니다. 네. 난이도가 있는 17번 홀입니다. 예. 파4 18번 홀 안재희. 약간 오른쪽으로 플레이를 했습니다. 오늘 좋은 기록을 보여줬던 이지민 선수인데요. 예. 네. 빠졌어요. 네, 페널티 구역으로 들어갔는데요. 약간 왼쪽으로 당겨지면 지금 같은 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하. 아, 오늘 많은 타수를 줄여줬다고 얘기했었는데요. 마지막 홀에 이렇게 아쉬움이 있게 됩니다. 자,
하고 밀었는데요. 네. 떨어졌어요. 들어갑니다. 아, 이경은 선수 멋지게 성공을 시켰습니다. 한타 줄여주고 있는 이경은. 문정선은 파퍼트 짧은 거리. 네, 놓치지 않습니다. 일단 지금 1원 더파의 기록을 잘 지켜내고 있는 문정선 선수. 파스리 15번 홀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130m이면서 오늘은 왼쪽 그린에 플레이되고 있습니다. 핀 위치는 중간에서 약간 앞쪽이고요. 우측으로 플레이를 하게 되면 핀에 더 근접시킬 수 있는 그런 홀입니다. 오늘의 핀 위치는 앞에서 14, 오른쪽에서 9m입니다. 조혜지 선수 13차전에 3위, 14차전 공동 2위, 15차전도 공동 6위. 매 대회마다 탑10 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평균 타수가 60대 타수라는 게 정말 대단한데요. 예, 네, 그만큼 꾸준하다는 걸 증명을 했습니다. 이 샷도 좋습니다. 네. 네. 사실 선수들에게는 꾸준한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꾸준한 스코어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김시현 선수는 더 꾸준합니다. 네. 2위, 4위, 2위. 번치 샷으로 하이 피니시를 하고 있는데요. 아, 좋습니다. 굿샷. 네. 이번 마지막 디비전의 실력자들이 오늘 16차전에서는 챔피언조로 함께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네요. 네, 좋습니다. 네. 거리감은 잘 맞춰놨어요. 요즘 여자 선수들이 신장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렇죠. 박지현 선수도 174cm입니다. 네. 아, 신장들도 크고 아크도 크기 때문에 거리들도 많이 나죠. 예. 버디펏인데요. 왼쪽으로 지나가면서 실패. 파5 16번 홀 이다빈 선수의 세 번째 샷. 많이 튀네요. 네. 아, 이다빈 선수 오늘 어려운 상황이 자주 오고 있습니다. 예. 네. 아, 이지민 선수가 13차전에 4위, 그리고 14, 15차전 13위와 56위. 오늘 경기 잘 풀어주고 있었는데요. 네. 아, 마지막 홀에 아쉽게 페널티 구역이 들어가서 뒤로에 가서 지금 드롭을 하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민 선수도 9차전에서 아마추어 신분으로 우승을 하면서 준회원으로 승격하면서 네. 13차전부터 합류한 선수죠. 그렇습니다. 네. 슬라이스 라이지만 좀 거리가 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점프투어를 뛰고 있는 19살 안지희 선수입니다. 전반전에 드라이버가 좀 많이 터졌어. 우측으로 많이 터졌어가지고 이제 후반전에는 좀 안전하게 이제 플레이했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드라이버가 우측으로 계속 터지고 좀 샷감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좀 새롭기도 했고 이제 좀 많은 사람들도 만나고 그래서 좀 새로웠던 점프투어였던 것 같습니다.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기쁘고요. 이제 이번 대회 잘해가지고 이제 정의원 대회에서 이제 드림투어도 가고 빨리 정규투어를 가고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떨리진 않고요. 그냥 떨리거나 그런 감정은 없고 좀 편안합니다. 이제 빨리 정규 투어를 가서 이제 우승도 하고 이제 그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 마지막
기회다 보니까 선수들의 간절함은 그 어느 때보다 커 보여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상금 순위 7위에 있는 안재희 선수라 아, 오늘 경기만 잘 해준다면 예. 정형을 승격해서 본인이 원하는 빨리 1부 투어에 합류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김채윤 선수가 오늘 2분파 기록하고 있는데요. 현재 3번 더파 달리고 있습니다. 선두의 조혜지. 오르막이면서 홀 왼쪽이 조금 높은데요. 아, 짧았어요. 네. 오늘 스트로크 롤도 굉장히 좋습니다. 조혜지 선수. 오늘 네타 줄인 조혜지. 김시현 선수도 하나 떨어질 때가 됐는데요. 그렇죠. 네. 조혜지 선수와는 세타. 어. 자, 돌아나갔어요. 네. 사실 이런 게 하나씩 들어가 줘야 선두도 추격할 이 동력이 좀 생길 텐데. 그렇습니다. 아, 터닝 포인트 될 수 있는 그런 홀이었는데요. 예. 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시현 선수가 또 퍼터 굉장히 잘하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네. 오늘 좀 아쉬움이 좀 있고요. 김민영 선수 세 번째 샷. 오 좋은데요? 오 좋아요. 이글! 오! 야 이글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와. 김민영 선수 대단한데요. 세컨 샷이 지금 오버돼서 예. 네. 서드 샷이 들어갈 뻔했습니다. 네. 야, 굉장한 거 하나 볼 뻔했어요. 이지민 어느덧 보기 퍼시 됐습니다. 놓쳐요. 아 오늘 참 타수 많이 줄여놨는데 마지막 네. 홀에 아쉬움. 지금 상금 순위 8위에 있는 이지민 선수입니다. 오늘 그래도 날씨가 궂은 날씨 속에서도 아주 좋은 경기 보여줬었고요. 네. 네. 파퍼트 놓칩니다. 안재희 선수. 아 마지막 홀에서 타수를 이렇게 잃게 됐습니다. 최종 합계 145타 1오버파. 아 이게 아니었으면 2분으로 그래도 정리가 될 뻔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안재희 선수는 정예원으로 승격합니다. 네. 좀 컸는데요. 네. 그린박. 가장 어렵게 플레이되고 있는 17번 홀인데요. 예. 네. 좀 지나갔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벙커가 굉장히 커서요. 대부분의 선수들이 벙커를 지나가야 되는 압박감이 있죠. 문정선 선수의 샷. 아, 좋습니다. 네. 네. 언제 봐도 표정이 밝아요. 문정선 네. 선수. 아, 이지민 선수 더블 보기 퍼. 자, 그래도 이렇게 막아내고 이지민 선수가 경기를 마쳤습니다. 최종 합계 139타 5 언더파로 대회를 끝냈습니다. 이지민 선수도 이렇게 되면 정예원으로 승격하고요. 예. 네. 내리막 어프로치. 아, 거리감 좋습니다. 네. 떨어지는 위치도 굉장히 좋았고요. 이글이 될 뻔한 김민영 선수는 바로 홀아웃을 하게 됩니다. 네. 네. 태빈 버디. 자, 김민영 선수 16번 홀에서 버디 잡아냈습니다. 오늘 그래도 타수를 하나 줄여주고 있는 김민영.
아, 정말 서드샷 멋졌습니다. 네, 이 글이 하나 기록됐으면 더 좋은 장면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김채윤 마지막 홀에 와 있습니다. 줄기가 다시 굵어져 있는 상황. 안채원. 오늘은 그린이 왼쪽 그린이기 때문에 중앙보다 약간 오른쪽을 플레이한다면 더 앵글이 좋을 수 있습니다. 네, 이 위치도 좋습니다. 네. 이경은 선수 떨어지는 위치부터 내리막이면서 왼쪽이 조금 높은데요. 아, 지금 스탠스가 좋지 않았어요. 네. 예. 어려운 상황에서 어프로치를 했는데 좀 짧았습니다. 파5 16번 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46m이면서 티샷부터 오르막입니다. 우측으로 약간 도그레 콜이면서 티샷은 왼쪽으로 공략하는 게 좋고요. 세컨샷도 벙커 앞까지 플레이하는 게 좋은데요. 아까 김민영 선수가 투원에서 오바가 될 정도로 예. 와, 오늘 지금 뒷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단 얘기는 선수들 가운데에서 충분히 투원 트라이를 할 수 있을 선수들이 여전히 있다는 얘긴데요. 그렇죠. 역시나 상당한 거리를 날아왔습니다. 네, 벙커를 피해서 우측으로 잘 공략했고요. 예. 조혜지 선수는 안정된 플레이를 하면 거의 우승에 근접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지금도 핀보다는 약간 우측으로 공략해서 서드샷 공략을 보고 있고요. 오, 왼쪽인데 벙커 들어갔나요? 그에 비해 김시현 선수는 따라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바로 또 핀을 공략하죠. 예. 아, 네, 아쉽게 벙커에 들어갔습니다. 문정선 17번 홀의 버디 퍼. 오! 네. 방향 좋았는데요. 네. 돌아 나갔습니다. 오르막 과감하게 플레이했는데요. 예. 네. 안채원 선수. 아, 조금 짧았습니다. 그래도 지금같이 우측으로 공략하는 것이 더 안정됩니다. 예. 네. 이지민 선수 오늘 언더파 많이 기록하다가 이 홀에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는 그런 홀인데요. 핀보다 약간 우측을 공략하는 것이 좋고요. 김채윤 그냥 좋았는데요. 좀 짧았습니다. 그래도 오르막 퍼스를 하는 게 더 안정될 수 있어서 저 위치 좋습니다. 조혜지 선수가 핀을 바라봤습니다. 네, 우측을 보고 공략 잘했습니다. 야, 네. 좋습니다. 굿샷. 다시 한번 버디에 도전하겠습니다. 아, 참 여유 있네요. 네. 비가 오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여유 있게 칠 수 있고요. 예. 네. 벙커샷. 아, 이 샷도 좋은데요. 네. 네. 김시현 좋습니다. 지금 선수들의 볼들이 거의 비슷한 위치에 떨어져 있어요. 마지막 조에 있는 선수들은 어느 정도 실력이 다 비슷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네. 볼 떨어지는 위치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이경은 내리막 왼쪽인데요. 파퍼시였는데요.
보기로 마무리. 자, 오늘 2타 이르면서 5 오버파. 안정되게 퍼터를 선택했고요. 오르막. 네. 김채윤 선수는 일단 보기 없이 네. 파 행진을 이어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올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회를 하다 보면 이렇게 올파가 나올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그렇죠. 네, 김채윤 선수 오늘 아주 안정된 플레이를 보여줬고요. 박지현의 버디 팟 홀 근처. 자, 김시현 선수 버디를 노리겠습니다. 벙커샷에서 서드샷 좋았는데요. 아, 떨어졌습니다. 네. 드디어 타수를 줄여줍니다. 11번 홀에서 버디 팟 이어서 16번 홀에서도 버디를 잡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혜지 선수 달아날까요? 우측이 높은데요. 안 들어가네요. 네. 훅 라인이면서 오르막이라 조금 짧게 플레이가 됐습니다. 예.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에는 지금같이 쇼퍼터도 그립이 돌아가지 않게 꽉 네. 잡고 플레이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운정선이 홀아웃을 했고 18번홀에서는 박지현 파퍼트. 그 네. 들어가네요. 네. 약간 우측이 있는데 예. 네. 브레이크를 잘못 읽으면서 실패했는데 최종 합계 146타 2 오버파의 기록 끝이 났습니다. 아무래도 좀 350m고 오르막이다 보니까 선수들에게 쉽지 않은 그런 홀입니다. 김채원 선수는 잘 성공했습니다. 예. 네. 최종 합계 141타 3언더파의 기록 이번 16차전이 끝이 난 김채윤 선수입니다. 성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조혜지 선수가 11언더파를 유지하면서 단독 선두 김시현 선수가 한타 따라 붙었고요. 9언더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민영과 이지민이 5언더파 공동 3위, 선두권과는 6타 차가 나고 있고요. 김소연, 김채윤, 장소희 선수 공동 5위, 김혜빈과 변진희 선수가 2언더파, 문정선, 박경란, 유신지 공동 10위, 정영화부터 권혜린 선수까지 2분 8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계속 이어드리겠습니다. KLPGA 2024 그랜드 3대인 홍삼볼 점프투어 16차전 김순영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점프투어 16차전의 최종 라운드가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 16차전의 최종 우승 주인공은 누가 될지, 그리고 이번 대회를 통해서 정연의 꿈을 이룰 선수는 누가 될지. 이제 마지막 조는 두 홀이 남게 되고요. 예. 네. 파4 17번 홀 이다빈 두 번째 샷. 오르막이면서 벙커를 넘겨야 되는 상황이라 손을 놨어요. 네. 벙커가 굉장히 높아서 들어가지 않는 게 좋은데요. 좀 짧은 듯합니다. 예. 김민영 선수인데요. 16번 홀에서 이글을 기록할 뻔했던 김민영 선수는 네. 좀
쉽게 날아가면서 그린을 넘겼습니다. 저 위치에서 드롭이 가능해야지 플레이할 수 있는데요. 예. 네. 그린이 왼쪽이다 보니까 우측으로 플레이하면 더 앵글이 좋습니다. 예. 네, 좋은 위치까지 갖다 놨고요. 18번 홀 이경은의 티샷. 네, 약간 우측이지만 좋은 위치까지 갖다 놨습니다. 16번 홀에서 벙커샷 굉장히 멋졌어요. 그렇죠. 네. 자, 선두 조혜지 선수를 두 타 차로 따라가고 있는 김시현입니다. 거리가 많이 나는 김시현 선수. 예. 네. 좋은 위치입니다. 오르막이면서 오늘 비가 와서 런이 없을 수 있는데요. 그래도 많은 거리를 냈습니다. 조혜지 선수의 티샷. 자, 역시나 무난하게 출발을 알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이다빈 선수 다행히 세컨샷에 벙커 들어가지 않아서 어프로치가 가능하고요. 예. 네. 자, 뛰어서 오르막. 네. 네. 오늘 이다빈 선수 뭔가 좀 연결이 잘 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아, 김민영 선수는 그린을 살짝 넘어서 있는데 퍼터로 굴렸습니다. 지나치는데요. 핀을 지나면 내리막이 심해져서 조금 많이 지나갔고요. 핀이 높은 그린에 있으면서 네, 좋습니다. 자, 그린. 네, 자, 올라왔고요. 네. 네, 좋습니다. 핀보다 우측 잘 공략했습니다. 예. 자, 이다빈 선수인데요. 파퍼트. 올 떨어졌습니다. 네, 성공했습니다. 오늘 퍼팅이 잘 안 돼서 내심 걱정했는데요. 잘 마무리했습니다. 예. 네. 이번에는 김민영 선수 파팟. 놓치네요. 네. 자, 앞에서 버디를 잡아냈었는데 자, 여기서 보기가 나오면서 얻어냈던 타수를 다시 잃게 됐습니다. 마지막 16차전 이 트로피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지. 전부터 트로피도 굉장히 더 멋있어졌고요. 예. 네. 누구나 다 갖고 싶은 그런 트로피입니다. 방향은 좋았는데요. 좀 지나갔습니다. 네. 내리막이 남게 되는 상황이고요. 김시현.
좋은 위치입니다. 예. 네. 앞에는 아주 깊은 벙커가 있고 또 지나가면 그린이 약간 튀어서 지나갈 확률이 좋았는데요. 김시현 선수는 아주 높은 탄도로 핀에 근접시킵니다. 18번 홀 이경은 선수 버디가 조금은 짧았습니다. 네, 바로 마무리를 하면서 이번 대회를 끝냈습니다. 최종 합계 146타 2 오버파 최종 라운드 좀 많이 아쉽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16차전이 끝나면 선수들이 다 시원섭섭하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문정선 버디 노리는데요. 빨랐어요. 네. 터치감이 빨라서 왼쪽으로 흘렀습니다. 김민영. 약간 왼쪽. 아.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데요. 네. 괜찮습니다. 왼쪽으로 플레이를 하게 되면 그린이 왼쪽이기 때문에 거리는 조금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 나뭇가지가 걸리지 않으면 좋겠는데요. 네. 조혜지 선수도 퍼팅으로 잘 굴리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는 복이 없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조혜지 선수고요. 자, 143타의 마무리. 이 퍼시 들어간다면 아, 한 타 더 압박할 수 있는 그런 퍼팅인데요. 자, 좋아요, 가는데요, 좋아요, 가는데요. 좋아요. 야, 아 들어갈 뻔했는데 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내리막이라 잘 태웠는데요. 아 좀 짧았습니다. 네. 네. 정말 저게 들어갔다면 한타 차로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홀까지 어떤 승부가 펼쳐질지 예상을 할 수 없는 거였는데. 그렇습니다. 네. 자, 일단은 조혜지 선수는 팔을 성공시키면서 11언더파를 유지합니다. 이다빈 가볍게 플레이를 해줬는데요. 조금만 더 지나가면 핀에 근접시킬 수 있었습니다. 아, 좀 짧았죠. 예. 김민영 선수 나뭇가지 걸리지 않는 좋은 위치까지 왔습니다. 예. 네. 자, 올렸는데 핀에서는 뒤쪽으로 거리가 꽤 생겼습니다. 아, 그래도 표정은 밝아요. 그렇습니다. 상금 순위 12위인 선수라 이번 홀 굉장히 중요합니다. 파4 18번 홀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350m이면서 세컨샷부터는 오르막입니다. 따라서 티샷은 약간 우측으로 공략하는 것이 좋고요. 또 그린이 약간 튈 수 있어서 핀 앞쪽을 공략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아, 17번을 너무 아쉽게 버디를 놓쳤던 김시현 선수인데요. 그러니까요. 네. 자, 그 어느 때보다 큰 힘이 들어간 티샷이었습니다. 네. 네, 페어웨이. 같은 친구지만 티샷을 먼저 거리를 많이 내보내면 아무래도 뒤에서 치는 선수는 힘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네. 바로 이어서 조혜지. 네, 조혜지 선수도
임팩트 좋은 티샷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네. 잘 날아갔죠? 네. 자, 가는데요. 가는데요. 아, 네. 네. 띄우는 어프로치 샷 좋았습니다. 예. 네. 네, 거리감 좋습니다. 김민영 선수. 그래도 오늘 전반적으로 감이 괜찮아요. 네. 김민영 선수. 자, 조혜지 선수의 11언더파 기록. 2위인 김시연과는 두 타차. 네, 마무리를 해주는 김민영 선수 최종 합계 140타 4언더파로 이번 16차전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대회 4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정예원으로 승격을 예. 하게 됩니다. 네. 이다빈 파퍼트 성공. 네. 자, 이다빈 선수도 최종 합계 145타 1 오버파의 기록.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핀보다 약간 우측을 공략하는 게 좋은데요. 예. 한 손을 놨습니다. 네. 조혜지. 약간 왼쪽 올라갑니다. 네. 그린 온이 됐습니다. 예. 네. 김시현 선수가 세컨샷을 멋지게 이글을 한다면 또 연장까지 바라볼 수 있는데요. 예. 일단 방향 좋고요. 아, 좀 컸습니다. 네. 네. 최종 라운드 하이라이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혜지 선수가 12번 홀에서 버디를 낚았습니다. 네. 이때부터 상승세를 더 탔던 조혜지 선수고요. 네. 네. 꾸준함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던 조혜지 선수. 파4 14번 홀 조혜지의 두 번째 샷. 피니치가 앞쪽에 있어서 공략하기 쉽지 않을 거라 예상했는데 야, 아, 네. 이거를 기가 막히게 붙여놨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버디 팟도 성공을 시킵니다. 거의 이 퍼시 우승의 세기를 박을 수 있는 그런 퍼시라고 볼 수 있죠. 네. 자, 그리고 파3 15번 홀 추격하고 있던 김시현 선수. 아, 이 퍼시 들어갔어야 네, 추격의 발판이 될 뻔했는데요. 아쉽게 맞고 나왔습니다. 네. 퍼트 하나가 오늘 승부에 어찌 보면은 키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들어가지 않으면서 격차는 유지가 됐고. 그래도 김시현 선수 벙커에서 지금 위치까지 갖다 놓고 네. 네. 이렇게 버디를 성공시키면서 두 타 차로 간격을 좁히긴 했습니다. 아, 이 17번을 또 너무 아쉬웠던 김시현 선수입니다. 예. 네. 라인과 내리막 스피드도 좋았는데요. 아, 안 들어갔어요. 이렇게 사실 거의 막바지에 다다라서는 김시현 선수가 기회를 정말 많이 만들었었는데 그게 아쉽게 성공이 되지 않으면서 2위 자리가 계속 유지됐습니다. 15번 홀과 17번 홀이 만약에 들어갔다면 동타로 또 그렇죠. 연장 친구끼리 연장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었는데요. 예. 네. 이 승부가 어떻게 끝이 날지는 끝까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조혜지 선수가 유리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볼 근처.
이렇게 되면 조혜지 선수가 3퍼팅 이상만 안 하면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김시현 선수가 9언더파의 기록으로 이번 16차전을 끝을 냈고요. 이렇게 되면 또 2위로 마무리가 된 예. 김시현 선수입니다. 과감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조혜지의 롱 퍼시 나왔는데 볼 옆으로 살짝 지나갔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건 김소연 선수. 오늘 마지막 주에서 함께 플레이했던 김소연 선수인데요. 예. 네. 오늘 비가 와서 코스 라인의 변화가 약간씩 있어서 퍼팅이 들어가지 않는 퍼시 네. 많았습니다. 네. 최종 합계 142타 2언더파 김소연 선수의 기록입니다. 네, 조혜지 선수의 이 퍼스를 성공시키면서 11언더파의 기록으로 이번 16차전에 최종 우승 주인공이 됐습니다. 네, 1라운드도 잘했지만 궂은 날씨 속에서도 또 4언더파를 기록했습니다. 네. 네, 정말 오늘 좋은 플레이 보여줬습니다. 자, 결국에 이 트로피의 마지막 주인공 조혜지 선수가 됐습니다. 서지은 선수, 또 조혜지 선수, 김시현 선수들이 다 2006년생 친구인데요. 네. 드디어 또 조혜지 선수까지 우승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최종 성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조혜지의 우승으로 16차전이 끝이 났고 김시현 준우승, 이지민 선수가 5언더파 기록으로 3위, 김민영 4위, 장소희와 김채윤이 공동 5위, 김혜빈과 김소연, 변진희까지가 공동 7위입니다. 김서은, 문정선, 박경란, 유신지, 1언더파, 홍승현, 이현주, 고다은 선수가 공동 14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금 순위에 변화가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중요하죠. 자, 김시현과 네. 조혜지가 한 단계씩 올라가면서 1, 2위고 서지은 선수 역시 3위. 이 세 친구가 예, 네. 1, 2, 3위. 서지은 선수는 지금 두 단계가 내려갔고요. 예. 김시현 선수가 상금순위 1위에 올라갑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지민 선수가 5위였고 자, 중요한 14위 보면 김채윤 선수가 22계단 뛰어오르면서 13위로 정연 승격이 되겠고요. 정용화 선수 결국 지켜냈습니다. 그렇습니다. 35위였는데요. 22계단이나 올랐으면서 정연으로 승격합니다. 홍승현 선수하고는 14, 15위 200원 차이. 정말 차이가 나지 않는데요. 네. 만 원도 차이가 나지 않는 이 상금 액수로 정연의 승격 여부가 갈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조혜지 선수가 이번 점프투어 16차전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이번 시즌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선수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경기들을 해줄지, 앞으로 KLPGA 투어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13차전부터 이번 디비전에 참여한 3명의 선수들이 지금 다 1, 2, 3위에 들어와 있는데요. 네. 특히나 또 김시현 선수는 준우승만 3번을 차지했지만 상금 순위 1위로 올라갔고요. 또 조혜지 선수와 서지은 선수는 우승을 차지하면서 또 그 뒤를 쫓게 됩니다. 정말 2006년생들의 활약이 앞으로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2024 시즌이 끝나게 됐는데 앞으로 KLPGA 투어에서 보여줄 수 있는 이 선수들의 역량 기대가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번에도 아주 두터운 선수층을 보여줬는데 예. 또요. 전부터는 항상 새롭게 많은 선수들이 참여하면서 또 그들의 디딤돌이 되면서 더 많은 활약을 볼 수 있는 그런 전부투어입니다. 네. 앞으로 상위 투어에서 활약할 우리 선수들 여러분들의 꾸준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중계방송은 여기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영 해설위원, 캐스터 유희종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3망의 우승자는 1라운드 65타, 1라운드 68타, 토탈 133타를 기록한 조혜지 선수입니다. 먼저 백지호상 주식회사 이광자 전무님의 우승 자켓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무대에서 제가 첫 우승을 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8일 내내 긴장돼서 제가 어떻게 쳤는지 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너무 떨렸었습니다. 사실 점프투어 4번에 차전하면서 제가 챔피언조를 3번 들어갔는데 2번 다 우승을 못했어가지고 오늘 너무 간절했는데 그래도 하늘에서 저한테 운을 주셔서 우승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회원을 됐으니까 이제 1부 투어 시드전에 가서 꼭 풀시드를 확보해서 내년에 1부 무대를 꼭 뛰고 싶습니다.